자, 안녕하십니까. 뉴스 장터입니다. 오늘 뉴스 장터가 미스터 트롯의 4위, 4등을 한 김호중에 대해서 아주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호중이 오는 8월에 정규 앨범을 공개한다는 소식이고요. 또 하나는, 자, 김호중이 생애 첫 화보를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 매거진 S타일에서, 자, 화보와 함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김호중은 활발하게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뉴스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합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입니다. 자,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호중이 자, 미스터 트롯에서 4위를 했는데요. 지금 가수 활동으로는 거의 진선미급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잘 다니는 자, 뷔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거기에 사장이 김호중의 광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호중의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요. 이 광팬의 주장에 따르면은 지금 사랑의 콜센터나 이런 지금 가수 활동으로는 김호중이 거의 진급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의 2회분과 3회분에서 순간 최고 시청률을 찍은 것이 김호중의 노래입니다. 아시죠? 자, 휘나리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초혼이죠. 2회분의 초혼, 그리고 3회분의 휘나리가 순간 최고 시청률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5회분에서는 김호중이 코를 세 개나 받았습니다. 신청곡을 세 개를 받아서 지금 대중적 인기는 김호중이 1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호중의 팬덤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또 팬심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스터 트롯의 탑 세븐 중에서 가수 활동으로 신곡을 낸 사람은 임영웅이 자, 진우로서 수상곡, 수상자에게 주는 특전 신곡, 이젠 너만 믿어요라고 하는 신곡 외에는 지금 탑세븐 중에서 신곡을 발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김호중은 이미 자, 신곡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신곡 나보다 더 사랑해요 라는 걸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리메이커 곡이죠. 너나 나나라고 하는 것도 이미 발표를 이렇게 한 상태라 가수로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사람은 김호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른 그 탑세븐들은 예능이나 광고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가수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자, 리메이크곡, 신곡을 발표했고 8월 중에 또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가수로서의 활동이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이 김호중이다. 그래서 지금 가수로서 경연에서는 비록 4위를 했지만 가수로서는 거의 1위급이다. 이렇게 김호중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연에서 그 순위가 가수로서 순위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수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가창력이 있고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가수로서의 순위는 또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호중이 상당히 가수 활동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인기가 전에보다는 많이 상승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8월에 발매되는 첫 정규 앨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이 자, 소속사죠? 소속사가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소속사 설명에 따르면은, 김호중이 본인의 유년, 청소년, 청년 시절과 팬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은 정규 앨범을 지금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8월에 발매 예정인데요. 자, 그 전에 유년 시절을 담은 곡부터 사전에 순차적으로 공개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 앨범은 8월에
공개 발매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관심과 기대를 부탁한다는 것이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의 주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호중은 트바로티라고 하는 애칭을 갖고 있고요. 미스터 트롯 이후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 그 이유는 폭발적인 성량, 그리고 깊은 음색, 그리고 자, 폭넓은 감정을 담은 그런 노래를 들려줘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인생곡, 마지막 결승전에 고맙소, 그리고 바람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자, 인기를 끌고 있는 곡입니다. 그 음원 차트 상위권에서 지금 오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자, 8월에 자, 정규 앨범을 낸다고 해서 많은 팬들이 지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식은 자, 이렇게 자, 화보를 찍었습니다. 매거진 앳 스타일이라는 곳에 화보를 찍어서 오늘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은 자, 인터뷰와 함께 화보가 나왔는데요. 앳 스타일 6월호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정식으로는. 자, 근데 이 화보도 자, 생애 첫 화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에너지 있고 다양한 포즈를 보여서 프로 모델이 아니냐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 모습입니다. 이게 자, S스타일에 나오는 화보의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좀 프로 냄새가 납니까? 별로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화보 생애 첫 화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김호중이 자, 화보를 만들면서 인터뷰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 인기를 실감하느냐 이렇게 묻자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내 노래가 나온다. 정말 신기하고 뭉클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자, S스타일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덕분에 본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저 김호중도 사실은 성악을 공부하고 귀국한 이후에 8년 동안 성악가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서 돌잔치 이런 행사에 가가지고 알바를 뛰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8년 무명 시절을 보냈는데요. 미스터 트롯을 전기로 자, 지금 최고의 트로트 가수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서 자, 길거리에서 본인의 노래가 나오고 또 자, 이렇게 뭐죠? 알아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여기서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네요. 자기가 본인이 미스터 트롯의 4위, 자, 4등을 했는데 요즘에 4위가 아니고 본인을 4위, 며느리 4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본인을 4위로 삼고 싶다고 하는 어르신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미스터 트롯의 4위를 해서 본인을 4위로 삼으려고 하는 어른이 많다는 거는 본인 이제 말 사기감으로 사기감으로는 거의 1등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기감으로 1등입니까? 노래 실력으로는 뭐 과연 1등이죠, 뭐. 자, 그래서 미스터 트롯 경연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곡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시 고맙소입니다. 고맙소. 이 가사는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노래가 또 미스터 트롯 경연의 가장 마지막 곡이었기도 하고 본인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노래가 고맙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는 자, 그 정동원이 미스터 트롯의 맛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주변에 있는 삼촌 중에서 최애 삼촌이 누구냐 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 장민호를 꼽을 줄 알았는데 장민호가 3위였고요. 최애 삼촌의 1위는 자, 김호중이었던 점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본인과 자, 정동원은 실제 삼촌과 조카 같은 현실 케미스토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동원을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정동원하고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됐느냐 그랬더니 이것도 재밌네요. 김호중이 정신 연령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하다는 뜻이죠 뭐. 그리고 코드가 잘 맞는다라고 이렇게 웃었다고 합니다. 본인 자랑인가요? 어쨌든 본인도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자, 이 앳스타일 6호로 화보와 함께 인터뷰도 많은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스터트롯의 4위로 최고의 가창력을 보이고 있는 김호중이 최근에는 가수로서 엄청나게 인기가 상승하고 있고 오는 8월에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는 내용과 함께 자, 매거진 앳스타일의 6호로의 화보와 인터뷰가 나간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